사장이요? 도공유경사의하시니 창창제재원을 비연비괴하니 기등대의로다. 내 조기조하야 십시우로하며 사악지용포하니 사라고 읽어요. 사지임이라고 읽고 사지임지하며 군지중지로다. 부야라의는 나나라 창창제재는 군신유위의무라 비는 사야니 사인 위지설괴 설연괴야람 등은 등년야오 의는 의괴야라 조는 군목지처야람 이시위효하고 용포위작은 검이지야람 종은 존야주야니 접자순이 주제사이 조기니 존지이비주야람 자장은 언궁실기성이 낙지할세 기임사노기 군신하고 이오위지군 위지중원이란 동네여시왈 기향연이 정경제하야 이정초기민하얌 상즉개통어군하고 아즉각통어중하니 개고자의 건국입중이 기사상수람 조집육만자하고 이치읍입중하얌 이유기유민이 즉기사야람 독공유우경사의 하시니 이 독자는 아주 독실하다, 돈독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훌륭하신 공유께서 우경사의 하시니 이럴 때 우자는 어디 어디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자는 서울경이니까 서울에 사의 하시니 거기에 의라는 의지한다. 의지하시니 다시 말하면 수도를 딱 옮기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당신들의 궁궐터를 다진 거죠. 창창제재원을 거기에 이제 수많은 그 훌륭한 기라성 같은 신하들이 그딱 이제 위이니까 점잖게 탁 그 관복을 입고 줄딱 서서 있는 모습을 창창제재라고 한 거예요. 창창제재원을 기연비괴하니 이 자리도 깔게 하고 이 괴는 이제 안석이니까 기대는 것도 설치하게 해서 여기 빗자는 하여금 빗자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깔게 시키고 궤연을 갖다 이제 그 안석을 갖다가 설치하게 하니 기등내의로다. 이미 오르고 그리고 거기에 기대도다. 즉 자리 깔은 데는 이미 거기를 발골로 쓰시고 그 다음에 기대는 걸 갖다 놓는 데는 딱 기대도다. 그리고 나서는 내조 기조하야. 이 조자는 나아갈 조자예요. 그리고 곧그이 여기 밑에 있는 조자는 목동 또는 그목 옛날에 이제 목축을 하던 그 말이라든지 이런
짐승을 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묵는 그곳이죠. 어떻게 보면 마구간 내지는 그런 데일 것 같아요. 그 거기에 나가서 집시우로 하며, 시는 돼지 시자니까 돼지를 그 돼지 우리로 짜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잡아서 작지 용포하니 그것으로 작지 용포하 아니다.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잡아서 술 안주를 하고 작지 용포하니 술 대작하기를 바가지로 하니 지금 같으면 궁중에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주 근사한 잔에다가 고기도 뭐 꽃등심에 뭐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돼지를 통째로 잡고 그리고 바가지로 술을 따라서 대작을 하니 사지 임지하며 이게 이제 먹을 식 그죠? 먹을 식 음식 식 그 다음에 밥사 그죠? 밥사 그 다음에 먹일 사 우리 저 동물 사육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식자가 사자로 쓴단 말이죠. 여기도 그래서 음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지라는 것은 먹여주고 그렇지 먹여주고 또 그 마실 음자인데 음이라고 안 읽고 임이라고 읽는데 임지하며 임지라는 것은 마셔드리며 마시게끔 해드리며 즉 먹여주고 드시게끔 하고 마시게끔 하며 군지 종지로다 군주로 세워주고 종지 종자로 세워주셨다 이거 이 신인가 압축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실하신 저 훌륭하신 공유께서 서울을 딱 만들시고 거기에 딱 기대시니 그 서울 그 저기에는 이제 창창제재하게끔 많은 신하들이 쭉 늘어섰단 말이죠. 그러자 임금이 앉을 자리를 마련한 것이 비련비계. 이게 딱 임금 용상이 마련되고 나면 거기에 가서 딱 올라가가지고 주단을 밟고 올라가서 딱 기대고 앉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잔치가 펼쳐지는 그 자리를 그 밑에 쓴 거지요. 내조 기조하야 저 마구간 또는 짐승들 기울은 그 우리 거기에 가서 집시우로 하며 돼지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잡고 작지 용포하니 술을 따르기를 바가지로 따르니 그 다음에 뭐에 이제 도읍을 옮기고 나면 이제 잔치하면서 벼슬자리 내려주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지요. 이렇게 사지 임지하며 군지 종지로다 그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야라 의인은 안냐라 그러니까 공유께서 서울에 가서 편안하게 이제 거처를 정하시고 나서 했다는 얘기가 독공유 우경사의 하시니 창창제재라는 말은 군신유 위의무라 많은 신하들이 위엄과 그 거동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해가지고 비는 사야니, 빗자는 하여금 빗자랬죠. 하여금 사자의 뜻이니, 사인, 위지, 설, 연괴하라.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연과 괴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등은 등년야오, 오를 등자는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고, 의는 의괴하라. 기대는 그 괴에 기댄다는 뜻이다. 조는 군목지 처야라. 이 조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마구간 조라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군목지 처라. 많은 목지 처라는 것은 목동들이 있는 곳 아니면 짐승을 많이 기르는 곳. 거기 노라는 것은 뭐 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거기가 우리라는 뜻이에요. 이시 위효하고 돼지로서 안주를 삼고 용포 위작은 바가지를 써서 술잔을 삼은 것은 검이실려라 검소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질박함 즉 질박함으로써 검소한 표현을 나타낸 거다.
거기 임천왕 시발 줄을 잠깐 보시면, 기 음야에 작지 이포 이요. 그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는 작지 이포 이요. 바가지로서 술을 따를 뿐이고, 기 식야에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집시우도 이니. 그 돼지를 그 우리에서 잡았을 뿐이니. 기겁여차는 그 검소함이 이와 같은 것은 후민구야라. 백성들한테 두텁게 해줬기 때문에 임금이 손수 근검 절약하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잔치로 쓰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납을 받으려잖아요. 그러니까 질박하게 있는 그대로 잔치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도읍을 처음 옮겨서 이제 막 궁궐이 완성됐을 때니까. 그때부터 거창하게 잔치하면은 어딘가는 또 어장나겠죠? 종은 존냐 쥐야니, 우리 이제 종자가 이걸 이제 마루종, 높일종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종이라는 것은 존냐, 높인다는 뜻과 뜻도 되고, 주야, 주인으로 삼아준다는 뜻도 되니. 적 자손이 주 제사이 족이니 존지 이위죄라. 적자 적손이지요. 적 자손이라는 말은 적자 적손. 적장자 적장손 그렇게 된 말이죠. 적 자손이 주 제사의 주인이 되었음에 족인들이 그 가족 일가 친척 족인들이 존지 이위죄라. 그를 높여서 주로 삼았던 것이다. 차장은 언 궁실 기성이 낙제할세. 이장은 궁실이 이미 완성이 되어서 낙지할제. 우린 낙성식이라고 하잖아요. 낙성식을 할 적에. 거기 잔주를 보시면 이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름 낚시왈 궁실 기성이 제지왈 낙이니. 궁실이 이미 완성됐을 때, 완성되고 나서 거기 제를 올리는 것을 낙이라고 한다. 낙.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집 다 짓고 나면 낙성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왔다 이거죠. 궁실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제를 올리는 거. 어디다 제를 올릴까요? 하늘에 제를 올리겠죠. 기, 이, 음식, 음식으로 녹이 군신하고. 이미 음식으로서 녹이 군신하고. 그 많은 신하들을 로자 밑에 거성 이렇게 써있지요. 이게 원래는 수구루울로 고생할로 노력할로 이런 뜻이지만 이런 때는 이게 노자가 위로할 노자예요. 노고를 치하한다 할 때 위로할 노자예요. 그래서 그 군신 그 많은 신하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위지 위지군 위지종원이라. 그 중에서 이게 천자가 여기 군이라는 말은 천자가 아니에요. 여러 제후들을 임금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공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든지 친족 중에서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지군 임금으로 삼아주고 위지종원 또 어느 종갓집 그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 삼아줬더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도읍을 옮기고 나서 각 고을에 큰 단위는 임금으로 삼아주고 이제 공후 백자남 이렇게 제후를 봉해주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동네 여씨발 동네 씨가 말하기를 기 향연이 정 경제하야 이미 향연 향은 제사를 지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연은 잔치니까 어떻게 보면 잔치를 제를 올리고 나서 잔치를 하고 이미 그 끝난 다음에 정경제하야 경자는 발을 정자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큰 기틀이 되는 큰 제도를 정해서 이 정속 촉기 민하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촉자는 붙여준다는 거예요. 붙여주고 정돈해서 다시 말하면 서쪽 지방 제후를 삼으려면 그쪽 지방을 분할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까지는 어떤 분을 군주로 삼아서 그쪽 나라로 이렇게 봉해준다 이렇게
그게 바로 정촉기민이에요. 상즈 개 통옥원하고 상중하로 볼 때 상은 다 임금한테 통제를 받게끔 임금한테 붙여주고 하즈 각 통호중원이 아래로는 또 각각 그 종의 통제를 받게끔 계통을 세워줬다. 그러니 개 고자에 되게 옛날 건국 입종이, 여기 건국 입종이란 말 있죠? 나라를 세우고 종류를 세우는 것. 이 종류의 그 우두머리가 주라는 거죠? 종. 기사 상수라. 그 일이 서로 수. 기다려서 연달아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상수라는 말은 서로 기다렸다. 즉, 건국과 입종.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거의.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초나라에서 집 육만자하고, 육만자라는 사람을 집 잡고, 그리고 나서 치읍 입종하야. 고를 만들어주고, 종류를 세워줘서, 이유기 유민이. 그 백승이, 유민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다 죽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고 했는데도, 거기에 남은 잔존 세력들이죠. 그 유민들을 꾸여놓고 뭐라 했냐면 거기다가 치읍 입종을 해줬다 이거죠. 그때 했던 그것이 즉 기사야라. 곧 그 일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 일이라는 것은 건국 입종, 그죠? 나라를 세워주고 그 종을 세워주는 거죠. 거기 우리 하나 더 참고로 좀 아실 게 있어서 삼산 이씨말 줄을 잠깐 보세요. 주례에 종자 유오하니, 주례라는 책이 있는데 종자 유오하니, 종자라고 부르는 호칭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대종자 1이요. 대종이라고 하죠. 대종자가 하나고 소종자 4요. 소종자가 네 가지인데 별, 자, 위, 조개, 하야. 자식들을 구별해서 위, 조개, 할아버지 계통을 삼아가지고 별, 위, 종, 하나니 구분해서 종을 삼나니 오세, 불천자는 대종야요. 오세를 옮기지 않는 것을 대종이라고 하고 개, 예지, 종과 예잔, 할아버지 예잔가요? 할아버지를 이은 종과 예자라고 있는데 개예지종과 개조지종과 개증조지종과 개고조지종이 오세, 즉 천자는 소종이라니. 여기 네 갈래로 갈라지는데 여기서부터 옮겨지는 것을 소종이라고, 대종과 소종 구분이죠. 개소이 주제사하고 그것은 다 제사를 주장하는 이유가 되고 제주를 삼는 까닭이 되고 통족이나야 가족들을 통합해서 유국 유가지 중자야라. 나라를 두고 가를 두는 중요한 이유가 됐더라. 결국에는 대종 소종으로 나누고 거기에 다 주를 세워줬더라. 그 말이죠.